어떻게 받아? 가슴으로 받으면 성종이. 가슴으로. 마음으로 받아. 너 잘못이야. 너 가슴이 여기다 놨어? 생각이 많을 때 레몬사탕이지. 가슴으로. 가슴으로 딱. 여기서 운동신경 반사른다. 가슴이 노신경 반사른다. 가슴이 노란색. 가슴이 노란색. 여기로 넘어 여기로 해. 너 가슴털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야 너. 깜짝 놀랐어. 내 가슴털. 여기 가슴. 이거 던져봐. 높이 던져봐. 상남자네. 던져봐. 어? 야. 어? 야. 높이 던지는 거야.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 이렇게 가슴으로. 좀 대고 쓰면 되는 거야, 가슴. 이렇게. 자, 가슴. 자, 가슴. 그거지. 나 진짜 이번에 성공할게. 자, 화이팅! 화이팅! 간다! 내 볼을 만들어, 내 볼. 내 볼을 만들어, 내 볼. 교체할게. 교체. 자, 호야. 자, 호야. 자, 호야. 야, 우리 친구 다시. 남고는 축구를 잘해야 돼, 체육 시간에. 이분이 갔었네, 이거.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 개인적으로 성종이가 웃음은 크게 줬는데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축구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은 호야. 아, 센스 있는 남자. 센스 있는 남자는 누구야? 와, 센스 있는 남자. 남자가 센스는 있어야지. 나도 모르겠다. 아, 센스를 근데 어떻게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센스 누가 있는 남자. 누가 썼어? 누가 썼어? 장훈이가 썼을 것 같아. 나? 빙고. 아, 맞지? 아, 이게 센스구나! 이게 센스. 바로 맞춰야 돼. 이게 센스야. 성종이랑 장훈이랑 저렇게 바로 앉아. 자, 센스를 그럼 어떻게 우리가 시험할 수 있느냐. 근데 사실 이거는 단기간에 우리가 이렇게 시험을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니까 뭐지? 삼행시. 삼행시로. 주제는 아이돌. 아이돌? 왜냐면 돌자가 굉장히 어려워. 나 해볼게, 나. 뭐라 모르겠다. 나 해볼게. 호야호야가 잘해. 호야호야. 아! 아이러니하게도 이! 이럴 때만 머리가 돌? 돌이 되더라. 나 해볼게. 성렬이. 오케이. 그래, 이게 욕심들이 생긴다니까. 그래. 갑자기 생각났어. 아! 아니 형님이 오늘 나와서 이! 이성종이 오늘 하드킬 했다. 돌! 돌아이야. 돌아이야. 괜찮을게.
지금까지 제일 나아요. 이동종. 근데 나는 약간 비속어 씨인데 해도 돼? 괜찮아, 나 해보자. 잠깐만, 우리가 잠깐. 성준이 생각 좀 하고 있어, 우리. 맨 마지막에. 어, 막간으로. 형 먼저 하나. 막간으로 민경훈 한 번. 민경훈, 아. 아이씨. 이. 이제 좀 자리로. 돌. 돌아가세요, 안 보여요. 이게 바로 내 코드야. 와. 이게 내가 좋아하는 코드는 바로 이런 코드. 우리 짝 하는 거 그러면? 성종이 그러면. 재미없는데 그냥 해볼게. 아이씨. 이. 이런 씨. 돌. 돌이 씨. 자 성종아. 성종아.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공항 죽겠네 이거. 다음 이게 남미 씨 공연하면 해라. 오, 브라질에. 난리 나겠는데. 나야겠다, 갖고 다니겠다. 갖고 다니겠다. 남미 공연 갈 때 형 데리고 가라 던지는 사람 있어야 되니까. 승훈아 같이 가자. 승훈이가 잘 던져주거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도전해봐 한 번. 다른 사람 다음 주자. 아는 형님이 아는 형님. 어. 이 이렇게 재밌는데 돌 돌리지 마세요 채널. 피디님 돌리지 마요. 지금까지 나무현님 또 주제어를 하나 더 드려볼게요. 서장훈. 서장훈? 오케이. 나요. 10원. 서. 서. 서장훈. 장. 장가는 가야지. 여보 빨리 해요. 왜요? 혼. 혼자 살지 말고. 혼자 살지 말고. 자 다음 지원자 어렵다. 아 진짜 생각났어요. 어어 서. 서장훈. 장. 장모님이 찾아와. 혼 해보세요. 혼. 군사방 꼭 이랬어야만. 군사방 꼭 이랬어야만. 이승훈 형이 짝하게 나 서장훈 될까? 서 지금까지 가장 내 코드는 우연히로 좋아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센스 있었어. 고마워 장훈아. 너 사는 걸 줄 아는구나. 그래. 우리 다음 거 뽑을게. 어. 술 마시면 대리운전 꼭 부르는 이수근. 남자. 이수근. 2577 2577 지금 동요병이 하고 있어. 근데 이거는 누가 뽑았는지 알겠다. 이게 뭐야? 이철이 아닐까? 어, 왜냐면은 우리 성균 알 거야. 나랑 술을 자주 마셔서 아, 나 항상 무조건 대리를 꼭 부르거든. 자 그래서 내가 정확히 지금 방송에서 술을 마실 수가 없으니까 코끼리 코 열 바퀴를 돌고 좋았어. 내가 준비한 저 명함이 있어. 여기 막 이것저것 막 써있는데 여기서 정확히 대리운전이라고 써져 있는 명함에 휴대폰 번호가 있는데 이 폰으로 그 번호에 전화를 해서 그 대리기사가 받으면은 성공이야. 어. 도전해도 돼. 저도 도전해요? 어, 하고 싶은데. 해. 자기 너무 좋은데. 아, 야 여러분 보십시오. 저와 짝을 하고 싶은 친구가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대충 노는 사람은 탈락이야 전화기 잡아도. 오케이. 정확하게 봐주세요. 맞아 맞아. 자 준비. 천천히 해 천천히. 준비 시. 하나 둘 셋 넷. 성종아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야 성종아 쟤 왜 그래? 성종아 다 돌았어 다 돌았어. 오케이. 오케이. 야 좀비야 야 좀비야 야 좀비야 야 좀비야 야 애들 진짜 숨어. 야 휴대폰이 잠깐만. 은근 대리운전 나로구라 이거 없어. 봉호가 왜 이래? 스피커폰 틀어주세요. 스피커폰. 봉호가 원래 이래요? 스피커폰으로 해야 돼. 진짜 취했어. 아 보야가 머리가 좋네. 계속 도는 거야 이렇게. 반대로 반대로. 어 없어. 뭐 없는 분이 많네. 잘못 보러 잘못. 네 대리운전이죠? 네 대리운전인데요. 이수근 씨 맞나요? 네 네. 어디서 어디 가시는 거예요? 여기 어, 일산에서 상암가 상암가요. 47만 원인데요. 47만 원인데요. 47만 원이요? 예예. 연예인 DC 없나요? 47만 원. 야. 달라. 오. 뭐야? 이
이거 중에 하나 있는 걸 찾았어 지금. 진짜 아, 그래요? 이게 아, 하나야. 하나야. 이게 대리운전이라는 걸 잘 보면 영영영영 대리운전이야 대리운전. 아 진짜 그러네. 아, 정신이 좋지. 아니 근데 내가 호야랑도 술 먹어봤는데 호야가 술 버릇이 없어. 나는 사실 둘 다 마음에 드니까 둘이 이제 경쟁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나한테 그래. 뭔가 나한테 어필해줬으면 좋겠어. 와 이게 진짜 남자라서 이게 아무것도 안 떠올라. 왜 남자를 안 치려고 이렇게까지 나와 있는 거 좀 이상한데? 그냥 우리 둘이 짝할까? 그래 그래 되잖아. 그럼 너 혼자 해도 되지. 너 어필 좀 해봐. 우리 짝하고 싶어. 우리랑 같이 한번 하고 싶은지 아니 왜? 내가 말렸어. 왜 우리랑 하고 싶은지 어필해. 우리랑 할 생각이 없거든. 우리가 알아서 고를게. 선택할게 그러면. 말렸어. 꿈 대신 다 섹시한 여기 들어줘. 포즈 딱 잡고 있어. 가만히 있어야 돼. 그렇지. 아니 춤으로. 그러면 형, 응. 형 가져 그냥. 그래 그래. 고마워. 좀 불편하긴 한데 인정해 줄게. 내가 보니까 우리 인피니트 친구들이 승부욕이 대단하네. 어 대단하네. 승부욕 진짜 세. 아니 성종이 너 얘기하는 거야. 깜짝 놀랐어. 아까 저기서 너꽝야 10바퀴를 너처럼 빨리 도는 사람 본 적이 없어. 나 근데 10바퀴 넘었지. 11바퀴 돌았어. 근데 네가 제일 빨리 돌았어. 자 다음 뜯어. 엉덩이가 무거워요. 엉덩이가 무거워요. 호동이 형 아니야? 호동이 형 호동이 형 아니야 호동이 형 이런 거 쓸 사람 아니야. 엉덩이 이런 거 쓸 센스가 있지. 이런 걸로 아 근데 이런 거 쓰면 원래 혼냈거든 옛날에. 다른 식으로 표현했겠지. 어 이런 수준 낮게는 안 쓰지 진짜. 남자가 진득한 남자. 바보 자 그럼 누가 썼어요? 아이고 배야 화장실. 배가 아파. 촬영 중이야. 촬영 중이야. 나는 이제 그 묵직한 동생들이 좋아. 아. 어떤 뭐 자태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어떤 이쁨이 진득하면서 좀 묵직한 이런 친구가 참 동생으로 좋은데 그래서 이제 엉덩이가 일단 기본적으로 무거워야 돼. 가장 오래 이 의자에 남은 사람 가장 묵직한 엉덩이를 가진 남자가 오늘 호동이 짝꿍이야. 오케이. 도전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 이거 있을까? 누가? 오케이 송종이. 있잖아. 넷째로 둘째로 가. 네. 잠깐만. 긴장된다. 송종이 날아가는 거 아니야? 괜찮아. 버텨볼게. 버텨봐. 버틸 거야. 있잖아. 나 레몬사탕이야. 레몬사탕. 네. 레몬사탕. 시작해줘. 준비. 준비. 시작. 야! 야! 오! 야! 야! 진짜. 야! 야! 아, 정말. 아니 뭐가, 지금 누가 연기야? 지금 되게 손님 없는 가게 손님 와서 좋아하는 주인 같았어. 자 다음. 아 뭐 이제 뭐야. 어 나는 생겨준 남자. 저 보통 여자가 쓰는 거 아니야? 그 누구지 알겠다. 영철이. 내 거야. 아 경훈이. 나는 개인적으로 좀 동생이 좀 의젓했으면 좋겠어. 형처럼. 어 내가 일일이 막 이렇게 다 안 챙겨줘도 이제 조금. 오히려 반대로 나를 또 이렇게 챙겨주고. 매니저가 필요한 거야? 맞네. 아니면은 그런 게 아니고. 자, 경훈이 매니저 할 사람? 너. 나를 한번 챙겨봐. 아니 근데. 나를 한번. 방법이 있어. 뭐야? 어떻게 챙겨줘야 돼? 너네 주변에 여자 있어? 어, 소개팅을 해줄 수 있잖아. 지금. 아는 여자 한 명한테 전화 연결을 해서 어, 나 있어. 가장 네 명 가장 마음에 드는 여자하고 통화하게 한 사람이 1등 아니야?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엉종이 누군데? 나 그 배우 류하영이라고. 떨게. 오, 나 좋아. 완전 절친인데. 아, 나 좋아. 소개시켜 줄까? 어. 어. 나 류하영? 야, 저 내가 쓴 거야. 내 거야. 뭔 소리야? 저 바로 연결해 볼게요. 어, 해놔. 받을 거예요 아마. 화영아 이거 방송 아는 형님 거 알지? 어.
경훈이 형이 너 소개팅 받고 싶다 그래가지고. 경훈이가 누구야? 민경훈 형 몰라? 쌈자, 쌈자는 몰라. 아, 민경훈 선배님. 어. 박, 아, 어떠... 좋아. 혹시 소개팅 할 의향은 있니? 민경훈 선배님이랑? 어. 진짜 하는 거야? 야 진짜 하는 거야. 너 말 잘해. 내가 너 바꿔줄게. 너 방금 왼쪽 팔 빌 뻔했다 너. 야 깜짝 놀랐어요. 야 왼쪽 팔 빌 뻔했다. 저기 화영 씨. 네 저를 아시나요? 어 알죠 알죠. 팬이에요. 그래요? 예. 아 그럼요. 그 드라마 잘 보고 있어요. 끝났어. 끝났어. 끝내. 어 끝났잖아요 이번에. 같지만 아, 너 성종이 나와야 돼요. 야. 성종아 버즈 노래 뭐 아는 거 있냐고 물어봐. 화영아 혹시 너 버즈 노래 중에 아는 거 있어? 나 다 알지. 한번 하나만 불러봐. 모르는 거 아니지? 법쟁이랍니다. 귀엽다. 법쟁이. 저기 한번 아는 형님 오실래요? 오시. 지금요? 어 지금 올 수 있어요? 아, 네, 화영 씨 안녕하세요. 우주대스타 김철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아는 형님 꼭 나와줘요. 여기 우리 형들도 다 좋아하고 그리고 제가 너무 좋아하니까 꼭 나와주세요. 아, 너무 좋아요. 나 하라고. 화영아, 미안하다.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아는 형님 꼭 한번 나와주세요. 네, 꼭 나갈게요. 초대해주세요. 네! 아, 고마워. 아, 감사합니다. 파이팅 해라. 성종이. 아, 누가 하지? 902야? 너도 성종이랑 짝꿍 하고 싶어? 나 인피니티 중에 성종이 제일 좋아해. 성종이 유행어가 내 유행어 뭐라고? 유행어? 어. 생각이 많을 땐. 생각이 많을 땐 레몬즙. 레몬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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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뭐 실패했어. 아, 천재야 이거. 아, 아무튼 성종아. 생각이 많을 땐 레몬 샀다. 정리했어. 진짜. 마트 가서 레몬즙 사와 그러면 너. 그러니까 진짜 대박. 어? 그걸 입에 넣어줘. 내가 잠깐만 있어. 오케이. 왜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방송이잖아 방송. 더 빨아 신종아. 많이 빨수록 재밌어. 사가질 때까지 먹어. 어우 이거 누구 걸릴까? 아! 호동이 이거 준비해 준 게 난 너무 감동받았어. 이런 디테일. 경훈이 소개팅 어떻게 됐어 그럼? 날라갔어. 방송용? 방송용. 경훈이 날라갔대. 누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성종이가 먹던 사탕을 내가 먹었잖아. 이때니까 조금 어색해진 거 있잖아. 아까까지 아무 없었는데. 아 성종이 눈을 못 보겠어. 왜? 난 무서워. 아빠 뻘이잖아, 아빠 뻘. 봐봐. 아, 진짜 얼굴도 빨개졌어. 버릇없는 남자. 이거는 영찬이다. 버릇없는 남자. 버릇없는 승민이. 나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막 오히려 막 날 챙겨주는 것보다 내가 챙겨주고 싶은 스타일이거든. 진짜 형으로서. 내가 웬만해서 화를 안 내거든. 그러니까 그 옛날에 당연하지 게임 있었잖아요. 넉다운 재밌겠다. 넉다운 시키는 거. 그게 얼마나 어려운데. 당연하지. 나를 넉다운 시키면 가장 걸어도 없는 걸로 인정할게. 그때 내가. 아 근데 진짜 여기선 방송이니까 그 어떤 말도 상관없어. 지금 말고. 자 참가할 사람 나와서 빨리 줄 서서 한 명씩 욕하고 들어가세요. 한 명씩 욕하고 들어가. 너 정말인가? 하고 싶어서. 너 근데 나 가만히 있겠네. 공격을 하고 싶어 갑자기. 욕심 마인드가 아직 있네. 이거 특이하네. 자 들어와 들어와. 아 너무 선배님 대단해. 아 근데 그렇게 선배님을 다가만 안 되지. 친구인데. 친구잖아 친구. 아 여기선 친구지 다. 그래. 나 상민이랑 사실 하고 싶긴 한데. 아유. 쭉쭉쭉 계속 나 먼저 해. 진짜 계속 그냥. 야 일로 와. 상민아. 이제 안 하지?
어? 어? 나 하는 거 없는데? 당연하지. 사업 얘기한 거예요, 사업. 아, 그러니까. 돈 많은데 빚 다 갚으면 캐릭터 없어질까 봐 안 갚는 거지. 아, 그치. 진짜 그렇습니다. 당연하지. 아, 뭐야, 번호 문제. 당연하지. 상민아. 너 안 해본 지 얼마나 됐냐? 너 안 해본 지 얼마나 됐냐? 얼마나 됐냐? 성정이가 우리 방송을 약간 잘못 착각한 거 아니냐? 여기서 연애 안 해본 지 내가 작정을 했는데 연애 안 해본 지 얼마나 됐냐는 거 아니야? 성종이 나밖에 안 한다고 해. 나도 계속해. 그냥 하던 거야. 성종이랑 짝꿍해. 하던 거야. 야, 오늘 뭐 성종이 있냐? 야, 뭐 성민이 형이 너한테 잘못했어? 아니, 물어보고 싶었어, 그게. 야, 성종이 한테 당하고 싶다, 다들. 우리가 한번 써볼까, 만들어. 그래, 그냥 한번 써봐요. 우리 쭉 해야 성종이 한번 써봐요. 성종이 한테 쭉 우리가 한번 써보자. 해봐, 나 얘 겁나는데, 나는. 아우, 씨, 나 무서운데. 그 정도 얘기면 나는 사람들이 스펙생 해놔, 이렇게. 뭔데? 성종이 왜 불렀는데? 호동아. 왜? 너 똥 쌀 때 냄새 드럽게 났나? 쟤는 그냥 순수한 애야. 어, 어떡해. 하지 말라고. 그만하라고. 이거야. 아, 그거야? 알겠어. 그만할게. 그거 낫다, 씨. 영철아, 땅드렁땅 언제까지 할 거니? 안 할 거야, 이제. 장훈아. 응. 분 서봐. 장훈아. 응. 분 서봐. 분 서봐. 분 서봐. 그만해라. 야, 성종이가 버릇이 제일 없는 걸로. 와, 쟤는 사람 괴롭히는 방법을 아네. 내가 골라 성종이 형이랑 상민이 형 중에서. 안고 싶은데 안 돼. 나는 상민이. 오. 상민이. 호동 형은 저기 성종이 사탕까지 먹었는데. 나 오늘 하나 봐봐. 볼장 다 봤다 이거지 뭐. 마지막 거 마지막 거. 와. 너무 같이 했어. 장훈이 아니야? 장훈이. 아니 나무 사람이 영철밖에 없어. 농구 잘해? 농구 잘해? 저런 얘기. 그럼 깜짝 놀랄 거야. 니네 중에 농구 누구 누구가 잘해? 나 농구를 잘하진 않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야. 포기해! 이제 포기 좀 해! 나는 농구를 잘하진 않지만 포기하진 않을 거야. 아, 얘 오늘 꿈에 나타날 거야. 왜? 재밌잖아. 인피니티 대 아는 형님 자존심 게임. 어? 좋아요. 20초 안에 누가 빨리 돌아가면서 오케이, 그냥 오케이, 그래. 네. 갈게요. 자, 준비. 네. 오, 화이팅. 60초입니다. 시! Are you ready? You ready? Yeah. Go! 빨리 돌아. 오케이. 좋아, 좋아. 네. 아, 좋아. 빨리. 아, 들어와. 들어와. 얘는 지금 늦는 거야. 얘 늦는 거야, 늦는 거야, 늦는 거야. 늦는 거야. 어, 안 들어가, 이거 봐. 우리가 이기했는데? 어, 우리가 이겼어. 지금 기다리지 않네. 어, 우리가 이겼는데? 오케이. 진짜 늦게 하는 거야. 넣었어, 넣었어. 잘한다. 잘하진 않는데 포기하지 않아. 재밌다. 뭐야? 내가 클린으로 넣으면 3점이야. 아니야, 이거 뒤적거리네. 오케이. 오케이. 아이씨. 오케이. 7초, 7초, 6초, 5초, 3초. 3초, 2초, 1초, 뭐야? 뭐야? 마지막은 뭐야? 일단은 마지막은 뭐야? 일단 45점. 뭐야? 우리가 이기면 꿀바가지야. 45점. 뭐야? 45점. 농구에 자신 있는 사람은 정확하게 던지고 가야지 자신 없는 사람은 빨리 던지게 해. 준비! 저 화이팅! 한다. 해파도 줘. 자, 준비. 아, 안 돼, 안 돼! 오른쪽으로 나가면 돼!
당첨됐어. 어, 재밌다. 경훈이 당첨이다. 다 넣었다. 다 넣었어. 다 넣었어. 야, 경훈아, 너 뭐 하지? 경훈이가 먼저 주제했어.